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음주운전의 사고까지 내는 건 여전합니다. 이번에는 충주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관 두 명을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.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인 충주의 한 지구대 앞 도로. 한 차량이 급정거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. 경찰이 쫓아가지만 멈추긴커녕 다가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. 도주 차량에 치인 경찰관은 두 명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손목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.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는 55살 장모 씨. 장 씨는 사고 직후 근처에 차를 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 하지만 목적지를 이곳저곳 바꾸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차를 돌리면서 장 씨의 도주행각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. 그 사람이 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횡설수설 하더라고요. 약간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충주 RC에서 회차했어요. 긴급 체포된 뒤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만취한 상태였습니다.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장 씨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고 전과 10범으로 확인됐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